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음성으로만 들을 수 있는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또 음성으로만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뭐 차량 운전하시거나 또는 출퇴근하실 때 또 귀로만 듣는 서비스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자, 2주 전부터 저희가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요, 요 내용도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움직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자, 코스피가 오늘 모처럼 만에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2.4%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이 오늘 많이 빠졌어요. 오늘 4.17%가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났습니다. 뭐 환율이 지금 1184원 34전을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은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국내 증시만 하락폭이 상당 부분 크게 나타났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중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어요. 0.36%. 그리고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한 0.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다른 여타의 움직임들보다 이제 국내 증시가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 증시도 진행되고 있는데 보합권역에서 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대체적으로 이제 상승 마감 또는 이제 약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독 이제 국내 증시만 이제 하락폭이 상당히 컸고요. 환율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시장 자체가 큰 변화성은 없었다, 글로벌적인 악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제 국내 증시만의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크게 오늘 시장에서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첫 번째는 이제 확진자가 대폭적으로 이제 증가를 했어요.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말에 그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서 또 확진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확진이 되면서 그것도 교회 신도들이 함께 확진이 많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이 다발성으로 상당 부분 이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시장에서는 상당한 걱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아, 이게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는구나. 우리나라가 K-방역이라는 부분으로 주가에 대한 상당 부분 자체가 상승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쉽게 아물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구나 라는 부분에서 시장은 상당 우려감이 주식시장에 대한 하락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증시는 많이 빠졌으니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이 이제 일시적인 악재로 좀 판단을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K-방역 관련해서 지금 진단키트에 대한 물량이 이제 4월달까지는 상당 부분 늘어나는 모습인데, 그 이후로는 조금씩 조금씩 감소세를 사실 좀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좀 더 늘어난다면, 좀 더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사실 이제 진단을 하는 의미 자체도 없어지죠. 왜냐하면 뭐 다들 걸리는 거니까요. 그런 식의 반응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는 진단 키트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더 이상의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저도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서 이제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도 상당히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졌죠, 오늘. 지금 오늘 하루 동안, 자, 일단은 화면에 나오는 것은 이제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피는 2348포인트까지 내려앉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변곡이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첫 번째 변곡은 2200포인트. 2200포인트에서 이제 기간에 대한 매도가 시작됐던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2260포인트인데 여기서는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2260포인트예요. 2260포인트 표시해놓으면 자, 요 자리죠. 난 2270, 2260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추가적인 하락 자체가 한 번 더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있어요. 충분히 있어 보이고, 앞서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수급 공백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억나시죠? 이런 수급 공백이 이루어졌을 때는 항상 이제 메꾸는 모습들이 이제 되풀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불길한 예감이 뭐 또다시 한 번 더 틀린 적이 없이 또 맞게 돼버리는 모습인데, 항상 아쉽죠. 뭐 이런 것들은 저도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으로 또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코스닥은 4.1%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 가족분 중에 또 어떤 분이 걱정된다.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시장에 참여를 했는데 이런 타락을 보고 주식을 괜히 했나 싶다 정도로 제가 일부 조금 더 과장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뭐 그런 연유로 이제 말씀을 하셨던 분이 또 계셨어요. 근데 이제 시장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런 변동성은 상당 부분 나타납니다. 오늘 4.8% 장중 4.8%가 움직였었고, 그 여기서 보면 이제 6월 달에는 하루에 7%가 빠져버렸어요.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곧장 급등 양상을 나타내면서 그 다음날 6% 올랐죠. 자, 그리고 여기는 보면 이제 5월 달에 또 4%가 빠졌어요. 4%가. 자, 그리고 또 4월 달에 또 5%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 이때 또 3.7%. 그 다음날 또 다시 2% 빠졌으니까 이것도 한 5% 빠졌죠. 그리고 4월 1일 날 보면 또 3%가 빠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3월 19일 날 13%. 그리고 3월 18일 날 5%. 자, 3월 13일 날 13%. 뭐, 이런 급락이 상당 부분 나타났고, 올라가다가 또 급락이 상당 부분 있었어요. 요즘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급락이 나타나는 것처럼, 7월 달에 유독 이제 시장이 평이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죠.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하락세가 상당부 두드러지게 이루어졌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런 범위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 자체도 우리가 주식을 하시면서 매번마다 이제 겪는 일인데, 이런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내 자신이 너무 힘들다. 또는 주식 못 해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주식을 그만두시는 것도 좋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락할 때도 있고 상승할 때도 있어요. 지금은 왜 계속 상승했을까? 최근에는 이런 급락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우리가 3월 달에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런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걸 견디기 힘들다 또는 대응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그렇다면 오히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주식을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재테크에 대한 수단으로 보는 게 맞죠. 우리가 지금 부동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스트레스를 안 받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왜냐하면 어떤 정책을 쓸지 모르겠고 계속적으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불로소득이라고 인지를 하고 정부에서는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근데 주식은 그런 연속적인 악재가 아니라 돌발적인 악재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다르죠. 다르죠. 체감도 다르죠. 그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재테크라는 것은 이런 걱정과 불안함은 안고 가야 되는 것이 재테크예요.
만약에 그것을 견디기 힘들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원금 보장 상품을 하셔야 되죠. 주식에 안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급등이 있는 거고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급락이 있는 거예요. 특히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엄청난 변동성을 나타내요. 삼성전자도 하루에 5%씩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큰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나 그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좀 더 담대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늘 이 4.1% 빠진 것이 엄청나게 빠진 것을 느껴질 수 있어요. 엄청나게 빠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은 자주 이루어지는 거죠. 자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갭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갭들을 메꾸면서 오르는 거고. 그래서 지금 빠지면서 그 갭들을 다 메꿔버리죠. 그래, 여기서 주가가 또다시 한 번 더 빠질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죠. 자, 우리가 지난주 멀리 가지 말고, 지난주만 한번 돌아가 보자. 지난주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지난주를 시장을 보면서, 자, 지난주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요일 날 뭘 했습니까?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CJN이라는 종목, 또는 한국알콜이라는 종목, 이런 종목군들이 저가 권역의 CJN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에서 25만원 그 사이에는 주가가 하방이나 경직선을 뛸 거라 했죠. 마찬가지로 한국알콜도 여기서 더 이상 빠지긴 힘들다 했어요. 반등을 보일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반등이 나올지 몰랐지만 아무튼 반등을 보일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었단 말이죠. 자, 우리가 CJN이라는 기업이 오늘 19%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22만원까지 빠졌을 때 뭘 했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다 했죠. 빠지더라도 한계점이 왔다. 단기 하락폭이 크다. 실적에 대비했을 때 과하게 빠졌다. 자, 근데 주말이 지나면서 아유 이상로 말 들을걸. 아유 그 오늘 반등 나와버렸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아 어떡하냐, 손절해야 되냐, 50은 마이너스인데 어떡하지. 자, 아유 어떡하지, 큰일이다. 아이 너무 많이 빠졌다. 아이 큰일인데. 큰일. 큰일이야. 더 빠지면 어떡해. 자, 그런데 시장은 하루 만에 정말 이런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또 뽑아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기술적 반등이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내일 시장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원칙과 기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오늘 시장이 코스닥이 4% 빠졌는데 이것은 이성적인 하락인가 비이성적인 하락인가,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 뉴스에서도 언론에서 난리 났습니다. 지금 확산된다, 이번 주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이것이 제2의 잔혹한 가을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엄청나게 환자 수 더 늘어날 것이다, 뭐 나라 망하기 위해 고사 지내는 거죠. 코로나를 겪었어요. 자, 그런 주가적인 부분에서 그만큼 하락할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만약에 여기서 주식시장이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저는 현재 정부가 의지가 있다고 봐요. 부동산 규제에 대한 의지가 있고 그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대체되는 재테크 수단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것이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부동산 일부가 유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유동성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분위기를 봤을 때는
쉽게 꺾이진 않는다는 거죠. 미국 장도 코로나를 딛고 올라왔어요. 중국도 코로나를 딛고 올라왔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딛고 올라왔어요. 근데 하물며 K-방역에 대한 선도주자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시장을 믿어야 됩니다. 시장을 믿어야 돼요. 하락에 대한 부분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해와서 3월 19일 날 그렇게 크게 급락을 하고 세상이 망할 것처럼 확산이 될 때도 이겨내고 지금까지 약 4달 동안 올라왔어요. 그때 팔았던 사람은 후회하죠. 그때 욕하면서 시장을 떠났던 사람은 후회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하고 함께 하셨던 대부분의 분들이 살아남아서 오히려 수익을 엄청나게 내고 실제로 수익이 많이 나고 지금도 주식을 하고 있어요. 그때 시장을 이탈해서 포기하고 나갔던 사람이 위너인가? 아니면 그런 걱정, 근심들을 참아가면서 인내해가면서 버텨가면서 지금까지 주식으로 돈을 벌어왔던 사람이 위너인가? 그것은 한번 각자 판단해 보십시오. 주식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런 작은 하락 한 개마다 모든 것을 다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으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하락 이후에 어떻게 바뀔 것인가. 저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봐요. 오늘 하락은 너무 과도하다. 반등을 할 것이다. 대신 그 반등이 강하게 형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 이번 주는 확진자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 이후에 다음 주 이후부터 시장은 또다시 한 번 더 유동성에 대한 힘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뭐 보면 오늘 준비한 내용이 확진자 대폭 증가, 하락의 끝은 집단 면역에 대한 현실화, 관련주 점검 이런 부분이었는데, 자, 관련주 어떤 관련주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단은 진단 키트 관련주도 오늘 반등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소독제 관련주가 반등이 나왔죠. 소독제 관련주가. 그리고 제약 바이오 중에서 몇몇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왔고 나머지는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의 분위기에서 내일 장에서는 저는 일부 반등은 반드시 온다. 기대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자세하게 뭐 그런 얘기들, 우리가 뭐 주도주에 대한 것들에 대한 조정이 대부분 다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추세적 상승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 장 관심주를 보기 앞서가지고, 메가 트렌드 교육이 이제 하루 앞으로 남았습니다. 저희가 수강료를 뽑아낼 수 있는 종목을 함께 드릴 거고요. 그래서 수강료 이상에 대한 가치를 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적정 주가 계산기, 그리고 주가 받는 계산기까지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기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해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확률 높은 기법,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요 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한국경제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 자, 일단은 녹십자, 랩셀, 대정화금, 카카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스닥 기술주가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고, 일전에 이제 35만원대 부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자리를 지금 현재 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40만원 이상까지는 한번 슈팅이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나스닥 기술주들이 상승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것이 저는 카카오라고 판단해요. 그만큼 기술주에 대한 느낌이 강하고요. 그리고 지금 서비스업 안에서도 플랫폼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카카오는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게임도 해볼 수 있고, 선물하기도 할 수 있고, 뱅킹도 할 수 있고, 증권도 할 수 있고, 금융도 할 수 있고, 신용정보까지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 뭘 해볼까요?
배달의 민족도 해볼 수 있어요. 배달 어플을 해볼 수도 있다고. 왜냐면 이미 교통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예요. 그런 거에 쉬워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하기만 하면 대박 난다. 하기만 하면 점유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갖고 또 안 깔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모든 가능성 있는 산업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플랫폼이거든요. 이 플랫폼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 성장성은 상당히 뛰어나다고 판단하고 카카오는 앞으로도 변화가 상당히 나타날 거라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정화금. 대정화금이 원료의약품을 납품한 업체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대정화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과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한 원료의약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이름이 좀 알려지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 기업이 이제 유통 물량만 따진다면 이 유통 물량이 지금 710만 주 안에서도 대주주가 지금 52%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물량이 약 300만 주 정도가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만큼 이제 적은 물량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녹십자 랩셀이 오늘 좋은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자, NK세포치료제가 코로나19에 대한 치료 확인을 했다, 효과를 확인했다는 뉴스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크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소폭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고, 다만 이런 이슈로 인해가지고 주가에 대한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업체까지도 한번 같이 보셨고요. 자, 저희가 이제 교육도 하루 남았기 때문에 교육도 많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 그리고 빨간 주식 검색하시면 음성으로 서비스를 또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7월 달에 매매했던 매매 내역들, 물론 손절도 있고 오늘도 심지어 손절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률 높은 투자를 하면서 주식은 꾸준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꾸준하게 매달마다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다산이 80% 올랐죠. DKT 130%. 자, 그리고 지금 넵튠이 40%, 캠트로스 160%, 인지권 40%. 지금 뭐 신신제가 80% 올랐죠. 자, 마찬가지로 뒤에도 보면 SD생명공학이 29%, 하나마이콘이 46% 올랐어요. 코맥스 35% 올랐습니다.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밴드 서비스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의 메가트렌드 관련 커리큘럼이고요. 한번 확인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스마트밴드 할인 쿠폰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할인된 가격에 한 번 더 할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방송에서에 대한 최고의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직접 전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원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내용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제가 앞서서 이제 잔소리가 좀 많이 길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한치 앞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시장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장을 예상을 할 수는 있어요. 바로 흐름을 타고 가는 매매를 해줄 수는 있다는 거죠. 이런 주식에 대한 흐름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하락했을 때는 엄청나게 뭔가가 크게 빠질 것 같지만 또 내일 되면 언제 또 그런 일이 있었냐 하는 듯이 또 즐겁게 또 매매가 또 가능한 것이 또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오늘의 아픔은 오늘 하루로 잊어버리시고 내일은 또다시 새로운 망가짐으로 또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하락과 상승이 되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하락과 상승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요. 하락을 하면 그러려니 이 또한 지나가겠지, 또는 아예 뭐 손절로 대응하지, 좀 편하게 좀 생각하실 수 있고, 그리고 크게 급등을 하면 아유 내가 다 못 먹어서 어떡하지, 아 짜증나, 이게 아니고 아이 그래 이번에는 이 정도만 먹고 팔지 뭐, 다음에 또 더 크게 또 먹으면 되지, 또 기회는 또 오는 거니까, 조금은 이런 식으로 무던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끝에서는 못 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발바닥 끝에서 또 팔면 안 되겠죠. 그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좀 더 시장을 슬기롭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오늘은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소주 한 잔씩들 하시면서 푸시고 또 내일 또 즐겁게, 내일 또 공개방송 있거든요. 오전에만 공개방송합니다. 그 공개방송 오늘 밤에도 하는데요. 공개방송에서 나머지 이야기들 또 풀려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